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킹크로치 디자이너이자 그 개인 브랜드 매드모스 진행하고 있는 매드모스라고 합니다. 약간의 이제 저랑 관련된 일을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저랑 이제 제 액세서리 관련된 이제 작업 같은 거 지금 제 손에 끼고 있는 이 반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매드모스 형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디자인해 주셔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EP 앨범 가든 앨범에서 처음 이제 같이 작업해서 만나게 돼서 네, 지금까지 다른 여러 작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원더월의 이제 뭔가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일단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영화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이제 답변을 듣자마자 저는 생각이 난 게 트루먼 쇼였었어요. 안에 이제 뭔가 자신이 그냥 이제 알고 있는 시야가 전부였던 이제 사람에게 하나의 이제 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이제 뭔가 시야에 뭔가 다시 이제 도달하는 약간 저는 거기에서의 영감을 좀 받아서 매드모스 형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트루먼 쇼 같은 경우는 제 식대로 해서 아 이게 굳이 뭐 계단일 필요는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구름으로 형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행히 너무 의견을 딱 정말 제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잘 구현을 해주셔서 뭐 저는 이미 그냥 영감적인 부분만 뭔가 그냥 매드모스 형한테 전달을 했을 뿐이고 그 다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형이 맡아주셨거든요. 매드모스 형이 이제 계속 이제 만지고 계신 주얼리 같은 이제 종류에 보면은 은이어서 이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거나 어루 만져주지 않으면 되게 탁해지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꿈이나 이런 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반짝일 날이 없단 말이죠.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그런 은혜의 뭔가 그 매력에 고집하는 형 모습도 멋있어서 그래서 형이랑 작업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실버 액세서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관리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관심을 어느 정도 주고 얼마나 자주 착용하냐에 따라서 항상 빛나게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결국 완전 새까매질 때까지 방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목걸이를 가진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